최명성의 바닥 탈출로 관심 종목 발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명성 MTNW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좀 발굴해 볼까요? 네, 그 어제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그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좀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. 근데 어제 좀 특징이 있다면요. 어제 그 대북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. 어제 종가에. 그래서 오늘 그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북주가 좀 상승하리라, 전체적으로 상승하리라 보고요. 또 그 와중에 제가 어제 그 SM라이프, 그러니까 SM의 자회사인 SM라이프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지금 한 3% 아침에 치고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어제도 전 종목을 계속 돌리면서 3번 이상 고민했는데 역시 좀 우리 시청자님들은 일단 매수했을 때 뭐 그 어떤 명분을 떠나서 수익이 나야 되고 또 빨리 가야 됩니다. 그 상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목, 이 종목이 또 적합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추천드는 키이스트가 되겠습니다. 아, 키이스트는 SM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TV 방송, 영화 등의 출연 및 CF 출연에 관한 용역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소속사 배우로서는 배용준 씨, 손현주 씨, 김수현 씨 같은 톱스타 등이 있으며 7월 초에 김수현 씨의 드라마 및 예능, 영화, TV 출연 등이 예상되며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특히 그 방탄소년단의 일본 공연 지분도 있어서 향후 여러모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현재 키이스트는 3년 연속 매출이 양호합니다. 영업이익은 보통입니다. 하지만 그 유보율이 500%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. 예, 키이스트는 이 BTS 관련주로 엔터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이 중요한데요. 최근 흐름 어떻습니까? 예, 그 키이스트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. 키이스트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이 앞부분에서 한번 소개를 했고 또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가 많이 강조를 해서 약 60% 정도 수익을 냈고요. 또 이 부분에서 또 강조를 많이 했죠. 제가 방송 중에. 그래서 한 60% 정도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키이스트는 현재 제가 우리 그 시청자님들한테 소개해서 현재 3전 3승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그 키이스트는 향후 이제 방탄소년단 효과 또 요즘은 또 영화가 출연해서 뭐 히트를 하면 약 천만 명이 볼 때는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수익이 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 키이스트가 이번에 영화, 예능, 드라마를 6배 증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그 연예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 키이스트가 뭐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한두 편 정도 히트를 해버리면 몇백억 정도의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 김수현 씨 효과도 곧 나올 수 있고요. 또 방탄소년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이슈만 타버리면 이 종목은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잘 지켜보시고요. 현재 3,580원 라인에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3,500원에서 3,750원 이 라인까지는 분할 매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일단 1차 목표 관련 4,500원을 드리겠는데요. 이 종목은 좀 올라갔다 하면은 예전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 5,000원 또 여기 5,000원 여기 한 4,500원까지 간 전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 시에는 약 4,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. 또 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SM라이프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려서 소개하자마자 뭐 일주일 만에 한 60% 정도 상승한 종목인데요. 이 종목도 같은 SM 자회사고 또 드라마를 제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잘하면 김수현 씨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추천드렸던 SM라이프 아주 그 자리가 좋고요. 또 오늘 키이스트도 어제 제가 종목을 볼 때 저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아침부터 그 3시 반까지 계속 그 보는 그런 그 습성이 있는데요. 어제도 장중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 와중에도 키이스트는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6% 이상 계속 강한 양봉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약 800만 주 이상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과감하게 손절가만 제가 3,2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
3,200원만 지키시고 매수하시면 이 종목은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중기가 될 수 있고 뭐 중장기도 될 수 있는데요. 충분히 수익이 나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3,500원부터 3,750원 사이에 매수하시고 목표가 4,500원, 선절가 3,2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은 키이스트 관심 종목으로 봤습니다. MTNW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